짜잔. 여긴 좀 작업실인데 작업실? 빨래가. 아니, 아. 세탁소예요? 아. 세탁소예요? 아. 작업실이라고 그래서. 응. 근데 지금 사실 이걸 좀 어떻게 정리를. 빨래만 평소에 저렇게 안 널어 놓는다면 나름 제일 깨끗한 방이에요. 제일 깨끗한 방이에요. 작업 공간이 여긴데. 작업 공간이라면? 여기서 원래 작업을 해요. 여기서 원래 작업을 해요. 아, 저 주얼리? 주얼리도 있고 비누도 만들고. 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걸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 뭘 정리해요 지금. 어차피 말려야 되니까 어디 놀 데도 없잖아요. 네. 이게 빨래방처럼 쓰고 있어요. 아니 이 방을 안 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 방 거의 한 1년 된 것 같아요. 1년. 아니 죄송한데 여기 뒤는 얘는 뭐예요? 아 제가 사실은 짐이 워낙 많아서 가려놨어요. 가려놨어요. 운동기기 아니에요? 이거? 네, 운동기구였고요. 점프. 네, 맞습니다. 이거 자전거. 네. 우리 애기들 노는 방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이렇게 숨어 있으면 눈만 감으면 네. 자기가 숨은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런 커튼 했던 그런 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 그런 거가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이 공간이. 난 이 와중에 궁금한 건 요건 또 뭔지 덮어놨어요. 이거 모니터 아니에요? 네.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는데. 어머, 갖가지 모든 나쁜 일을 당하셨네. 아니, 보이스피싱. 제가 굉장히 힘들 때, 그 집 때문에 힘들 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무슨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시키는 대로 컴퓨터 입력하라는 거 다 했다가 다 날아간 거예요. 날아갔어요? 있던 거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죠. 그래서 그 통장을 아예 없애고. 그렇다고 이렇게 가려놔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트라우마 중에 하나인데요. 뭐예요? 제가 실수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가리나 봐요. 괜히. 그런 아픔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정말, 이거는 정말 방송을 다 떠나서 이게 너무 그런 게 지금 제가 너무 죄송한 게 여기 계속 지금 숨어 있어. 계속 지금 숨어 있어. 여기 계속 들어가 있어.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어떡해. 그러니까 그랬나요, 내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만하고부터 계속 여기서 안 나오잖아. 아, 그랬구나.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조금 충격이었던 건 제가 자꾸 숨는다 그랬잖아요. 몰랐어요. 내가 숨는지를. 이거 뭐지? 나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아까 울컥했어요, 사실. 사실 좀 너무 사람한테 많이 상처를 받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감정을 좀 외면하고 살았어요.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당해서 그렇게 다가오면 뭐야 그냥 이렇게 훌훌
아 뭐야 불편하게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아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나와요. 아 제가 몰라서 세상밖에 나와요. 아니 제가 앨범도 나오잖아요 이제 곧. 아 저도 모르게 눈물 날 것 같네요. 빨리 숨지 마요. 네, 아 그러네요. 아 얘기 들으니까 되게 힐링이 되네요. 숨지 마. 아니 뭐가 이 가리면 좋아요? 편안해? 그런가 봐요. 몰랐어요. 지금 얘기 들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길건의 침실이 중요하죠. 네. 예 가시죠. 애들 때문에. 네. 들어와 보세요. 아 침실을 가자니까요? 네 침실입니다. 여기 아 여기는 가봐서 이게 침실이에요? 네. 네 집 넣는 것 같은데. 오. 와. 아니 이 방은. 침실이에요? 아니면 여기가 예, 집 놓는 곳이에요? 원래는 이 방이 그냥 제가 틱톡도 촬영하고 작업방, 또 다른 작업방으로 쓰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쓰고 있어요? 침실로 쓰고 있어요. 작업실에 침대 하나 들어왔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침대는 좀 큰 편이에요? 네네. 거기... 아니 근데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프레임이 네 프레임이 여기 이거 이런 거 이 그러니까 이런 거 떠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없으면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서. 아 그래서 얘네들을 아, 네. 다리 느낌으로 붙여놨어요. 이렇게. 붙여놓으셨구나. 네. 그러면 처음부터 이 프레임에 맞는 저기가 있었을 거예요. 매트리스. 브루스와 루루와 같이 자고 싶어서 애들이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저상형 침대를 구매를 했어요. 네? 원래는 높은 걸 쓰다가 근데 같이 자니까 얘네들이 공간을 생각보다 넓게 써요. 네. 너무 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리스만 큰 걸 샀죠. 그냥 좀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지르고 계산해놓지 않고 내 공간에 들어갈까 안 할까 이런 게 아니라 네. 계획적인 것보다 괜찮다 그러면 오케이 그래 갈 때까지 가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몸이 당장 안 좋으니까 그냥 먼저 필요한 거부터 쓰자 뭐 이런 스타일. 선생님 지금 정리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위험해 보여서 너무 위험해. 제가 이리 갈게요. 이렇게 뾰족한 걸 보면 저는 눈이 이렇게 아파요. 아 찔릴까 봐. 네. 아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뾰족뾰족한 게 싫은데 이 방에 들어오면 너무 마음이 그러니까 안 편해. 계속 길건 씨가 여기 막 부딪힐까 봐 여기서 잠이 올까? 사실은 커튼이 없기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빛이 잘 들어오고 금방 깨요. 한 2시간 만에 깨고 3시간 만에 깨. 그러니까 수면을 못 취하는 거구나. 커튼을 하지 않은 이유는? 힘들어서? 아, 경제적으로? 그런 것보다 여자가 혼자 달기가 좀 힘들기도 했고. 아, 달기가 힘들어. 네. 누구 불러서 달아주세요 하기도 힘든 거죠, 네, 커튼 네, 집에. 네, 네, 네. 누구를 드리는 게 힘들어요. 네, 네. 누구를 드리는 게 힘들어요. 네, 네. 하나, 둘, 셋. 아, 진짜 이거 보죠. 안 봤어요. 기대돼서. 아, 여기 창고였는데. 어머, 어떻게 길건의 인생을 걷어줬네요, 커튼을. 정말. 아니, 필요한 걸 여기다 다 해놓으셨구나. 아우, 선생님. 너무 갖고 싶은 공간이에요. 아니 집주인이 아닌 나도 이렇게 감동인데 언니는 이 공간이 너무 좋았어.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아 정말요? 보고 싶어요. 자 하나 둘 셋. 우와 어머
내가! 아, 창문이 뭐야! 어머나! 서로에게 전해진 위로 따스해져가는 그 손길로 변함없이 난 여기 over alright you I will still be here once again you 햇살이 빛나도록 비추고 있어 우린 서로 지켜줄 거야 어머 너무 어머나 어머나 하, 선생님 진짜 어머나 선생님 중간 등 한번 두드릴게요 어머나 선생님 아유, 어머나 선생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나 울었잖아 어떻게 이렇게 했지? 어 선생님 너무 진짜 어디가 제일 좋아요 지금 한눈에 이게 딱 들어온 것과 창문이 보이는 거 아 창문이 보이는 거 아 햇빛이 들어온다는 게 사람이 어떻게 햇빛 없이 삽니까?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숨 좀 쉬어요. 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는 창고도 아니고 네. 작업실도 아니고 덤으로 만들어진 알파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어떻게 보면 선물로 받은. 진짜. 그것이 일단 여기부터 달라졌어요. 아니 문! 그러니까 문을 뗐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사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있던 문을 그냥 뗀 것만으로도 개방감. 아. 맞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머! 어머! 둘 중에 하나. 우와! 어머! 우와! 오! 진짜! Everybody gets a heart. Everybody gets a soul. Everybody gets a mind. To let them know that we can be smart. We can be kind. We can be living by giving and loving all the time. So on the days when it's feeling tough and it seems like you don't have enough, well, let's be thankful for our friends and family and grateful for the air that we breathe and appreciate everything that we have today. Let's be generous. 오! 진짜! 잠들어 봐, 박이구나. 잠들어 봐, 저 잘게요. 가세요, 불 꺼주고.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와. 와. 이게 침실이지. 아. 잠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아, 제가 진짜 그랬잖아요. 창문이 머리 위에. 이게 생각했던 그거였어요. 형상. 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와. 와. 기현씨 첫 느낌이 어때요? 딱. 야. 들어왔을 때. 진짜 아늑하다. 아늑하다. 고소할래요? 잘래요? 잘게요.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야? 알았어. 어떻게 해줄까? 루루 어떻게 해줄까? 엄마 이거 해야 되는데? 아, 머리야. 머리 아파. 엄마, 머리 아파. 이것만. 일단 향, 빛, 소리. 향.
빛, 소리.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서 좋았던 걸 기억하는 것 중에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거든요. 네. 일단 좋은 향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아로마 오일을 켰고요. 그리고 빛, 조명도 있지만 또 외부의 빛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암막 커튼을 또 했습니다. 아, 암막 커튼. 네. 아, 저게. 그 두 가지. 네. 와. 낮에도 푹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소리도 암막 커튼을 저렇게 이중으로 해놓으면 확실히 외부의 소음이 조금 차단이 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여기 블루투스 또 마련을 했거든요. 편하게 쉬시라고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침실 컨셉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기 핸드폰에 진짜. 있는 거로? 네. 뭔가를 다 계속 덮었었던 저를 약간 사람처럼 사람 평범한 사람처럼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네가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아. 걔들을 위한 집인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집은 저를 위한 집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집을 잘 만들어주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지? 와! 박수! 브루스, 너 졸려? 졸려. 잠 잘 오겠지.